오늘 좀 주목을 할 만한 테마로서는 수소 테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수소 테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간밤 미국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근데 이유를 말씀드려보게 되면 그린 수소 생산에 킬로그램당 약 3달러의 보조금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. 95억 달러를 포함시켜서 4개 이상의 수소 허브를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. 결국은 어제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상당히 강했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어제장 그리고 뭐 한국카본 그리고 선광밴드 같이 LNG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그룹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, 즉 에너지 안보, 에너지 다변화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의 수소 섹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테마주가 지금 수소 관련주로 지금 테마주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테마주 중에서 종목 좀 보고 갈까요?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. 수소 같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산피올셋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뭐 S피올셋 그리고 범현피올셋 같이 피올셋 같은 이름이 들어가는 수소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들이 과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단기 플랜이 아닙니다. 이미 바이든 정부가 정말로 뭐 사활을 걸면서까지 추진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러시아와 사우디, 즉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가스 그리고 사우디의 원유로부터 이젠 좀 제발 좀 독립을 해보자. 라는 것들이 이번 에너지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에너지 다변화 정책들은 장기 플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은 단기에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이렇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조정 시마다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하나 뭐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? 뭐 오늘 수소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양광, 풍력, 수소, 원전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석탄, 석유 발전을 제외한 이런 다변화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놓고서 그 섹터의 어떤 주도주를 하나씩 담아가는 즉 바스켓으로 이런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